정성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찾아 나선 길. 자, 지금 정선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시끌시끌합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정선 5일장이 한창인데요. 수산이에요. 가수산이 이름이요? 맞아요. 아, 이게 뭐야? 가수야? 네? 가수요? 저요? 아니요, 리포터예요. 뭔데? 노가리. 와, 노가리. 맥주 한 잔 짱이요. 먹고 아이고, 와, 진짜 맛있다. 이 양반들 먹느라 정신 없네. 아니 저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이렇게 입구부터 맛있는 거 주면 정이 넘쳐버리면 저 지금 오늘 여기 지갑 안 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먹고 막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죠? 카드 카드. 그 옛날 시골장터 그대로 정이 넘치고 위트 넘치는 정선 5일장 매달 2일과 7일에 열리는 27장입니다. 이곳에 오면 정선족 특산품과 함께 온갖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만도 쏠쏠하다고. 리포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이건 저 근데 처음 보는 거군요. 벌집인가?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예. 저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 부처님은 처음 보죠. 네. 우리는 그 강원도 정선에는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금봉이라고 합니다. 손금봉이요? 예.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나무가 몇만 분의 1 바이러스 암이 걸린 거예요. 뿌리에 바이러스가. 송금봉은 일명 소나무 뿌리에 혹을 일컫는데요. 이름도 모양도 신기한 것이 허한 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송금봉은 보통 술을 담가 먹는데요. 그 수많은 담금주를 봤어도 이 사이즈는 처음입니다. 야, 지금 길이가 2m요. 무게는 무려 50kg. 요거가 근데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이거를 술을 담으려고 몇 년을 내가 병을 구하려고 부산 저 바닷가로 안 댕긴 데가 없습니다. 제가 동해안이 공매고. 명물이 많다 많다 하더니 정말 시작부터 대단한 명물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흥겨운 가락이 귓가를 유혹하는데요. 여기 무슨 공연이 열린 것 같은데요? 잠깐만. 오, 합니다, 합니다. 정선 5일장만의 자랑. 바로 장이 서면 열리는 전통 공연입니다. 정선 아리랑을 바로 코앞에서 즐길 뿐 아니라 반짝이 의상에 트로트 무대까지 흥에 취했다면 무대 위로 바로 난입해도 오케이. 춤이라면 나도 안 빠진다고요. 아니 원래 아는 누님들인가? 즉석 만남으로 곧장 댄스 삼매경에 빠져드는 사람들. 바로 시골의 정이자 정선 5일장의 흥 아니겠어요? 마을 잔치가 따로 없네. 오늘도 정선 5일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선 특산물 요리를 맛보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식당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가볼까요? 이곳이 어딘고 하니 정선의 특산품으로 만든 퓨전 요리가 진수성찬 차려진 정선 로컬푸드 행사장. 이건 뭐 뷔페네 뷔페. 정선 더덕을 품은 떡갈비부터 정선 곤드레가 듬뿍 토핑된 곤드레 미니 버거. 밀가루를 넣지 않고 정선의 메밀을 넣고 구운 메밀 와플도 시선 강탈. 정선의 그 식재료들이 너무 약간 올드하거나 젊은 층들이 먹기에는 불편한 그런 감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더덕 가지고 떡갈비도 만들어보고 곤드레 가지고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맛도 영양도 풍부한 정선 특산품의 이유 있는 변신에 뭐부터 먹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고. 너무 예쁜데 이 안에 그 또 특산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맛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이제 곤드레 나물이 들어간 미니버거, 강원도 정선 감자가 들어간 고로케, 정선 더덕이 들어간 떡갈비. 그러면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향부터 좋아. 곤드레 하면 나물로만 먹는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더덕, 곤드레, 이게 아이들보다는 이 어른들이 좀 선호해서 드시는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색다르게 먹으니까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이다. 지금 제가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통의 고장 정선은 오늘도 맛으로 업그레이드. 든든히 배 채우고 향한 곳은 어딜까요? 이야, 이거 경치 예술이다. 우와. 잠깐만. 저거 양 아니에요, 양? 맞는 것 같은데? 초록의 들판 위에 뭉게뭉게 하얀 양이 풀을 뜯고 놀다니 명화 속 한 장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해발 860m 산등성에 위치한 양떼목장. 어마어마한 규모를 일군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양이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마리 들어가 있어요. 100여 마리요? 예. 소리 질러! 그렇지! 얘들아! 형이 간다, 기다려! 진짜 꽤 많네요? 다 쳐다보고 있어. 푸른 초원 이 양떼는 마치 천국을 보는 듯 신기하고 자연에서 그냥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 풀 뜯어먹고 있지. 목장에선 들판을 신나게 달리는 양떼와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먹이도 줄 수 있다는데요. 어머! 어머! 정순아, 풀 먹자. 안녕! 선생님, 어때요? 맛있죠? 잠깐! 선생님, 저거 소예요? 소지요? 한우예요. 소가 저기 절벽, 저거 마네킹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 어머! 사실 이곳은 양들이 뛰놀기 이전 한우를 키우던 축사였습니다. 지금은 양도 소도 산에 방목하며 건강하게 키우고 있죠. 밥때가 되면 이렇게 알아서 줄줄이 축사로 돌아온다고. 깊은 산골짜기까지 구경 온 손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사장님. 이곳을 동물농장으로 키웠습니다. 얼마 전 가족이 됐다는 요 녀석은 몽실몽실 솜사탕 같은 아기 토끼입니다. 언제 태어난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어머머머. 이야, 여러분. 토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토끼입니다. 우와. 무럭무럭 잘 자라렴. 동물 체험이 끝났다면 이제 850m 전망대에 오를 차례. 야, 오늘 진짜 정선에서 나는 특산물에 그리고 시장의 열기 그리고 이 완벽한 풍경까지 정선 그 자체로 완벽한 힐링하고 들어갑니다. 와! 정선 힐링 목장에서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또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매듭 짓기 위해 힐링 여행이 필요하셨다면 정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날 정선 여행이 여러분에게 손짓합니다. 잠깐 시간 될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의문의 현장이 있었으니 아니 누구시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으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캐릭터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 인기 짱 많아요. 귀여워요. 오, 미쳤다. 한 번의 눈길로 저마다의 특징을 콕 집어내 재미와 웃음을 선물하는 산타, 아니 샨티 작가. 그가 그리는 캐릭터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 좁은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김광석 길.
유독 한 가게 앞이 시끌벅적한데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얘다. 우와 여기 있네. 아빠 어딨어? 괜찮게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예,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인 그림에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대구 여행 겸 저희도 한번 오자 해서 그림 그리게 됐죠. 예. 딱 보면 저희 같다라는 느낌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SNS에서 봤을 때 너무 다들 빵 터지는 모습이 좀 재밌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냥 캐리커처인데 웃음이 저렇게 나올 만큼의 리액션이 나오나? 그랬는데 네, 받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방문하지만 1분 뒤 그가 그려준 그림을 보면 바로 납득 완료. 정말 똑같긴 똑같죠? 샨티라는 예명을 쓰는 그의 이름은 서상준. 그는 김광석길에서 10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학교 시절에 선배 권유로 캐리커처 행사를 한번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조속과 재학생 시절 우연히 시작하게 된 캐리커처의 길. 길거리에서 시작해 현재는 가게를 열고 지금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캐리커처 작가가 되었다. 조소 전공을 하면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얼굴의 근육, 생김새들을 공부를 같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캐리커처 작업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후기들이 증명하는 그의 캐리커처 실력. 아무래도 사람이 표정이 웃었을 때 본인의 얼굴이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웃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저도 더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저분 보려고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 주말에 오면 줄이 쭉 서야지. 이분이 있는 게 이 골목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또 좋아하고. 네, 요 찬진님 때문에 여기 온 진짜요? 짧은 시간에 귀신 같은 스캔 능력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찾아올 정도라고. 근데 그 실력 직접 검증해보고 싶은데? 네. 미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션? 아니 어떤 미션이요? 10초만 보고 캐릭터처럼 그릴 수 있으신가요? 모델 10초만 보고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도전! 1, 2, 3, 4. 모델의 등장과 함께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10초만 보세요. 딱 10초만. 아.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제 기준 충분히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짠! 저는 10초 만에 막 뭐 파악해서 그리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10초만 보고 그리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잘 맞나요?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그림 맛집 샨티 작가의 또 다른 작업실. 빽빽하게 벽면을 가득 채운 색다른 느낌의 캐리커처들. 말투, 뭐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진 느낌, 뭘까를 관찰해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제 그 측근들은 둘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캐리커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주로 영화나 드라마, 예능 속 인물 등의 그림을 많이 그려본다고. 캐리커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아는 즉석에서 그려드리는 라이브 캐리커처가 있고 저렇게 작품처럼 아트워크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인물을 작업하는 스튜디오 캐리커처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누추하긴 한데 그냥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실을 한번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안쪽은 제가 쉬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피곤하면 여기 앉아서 누워서 여름이 제 고향이랑 이렇게 쉬기도 하고 가끔 낮잠도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공간이고 작년에 했던 송해 전시입니다. 송해 선생님께서 이제 작고하시고 그분을 기리는 캐리커처 전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송해 선생님을 캐리커처로 해서 그 전시 도록이죠. 그 인물만의 특징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해냄으로써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재미가 유발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리커처는 한 인물 그리더라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형태들이 나오고 또 10년, 20년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또 더 다른 형태, 더 꽈진 형태도 나오고 또 정답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인 캐리커처 서상준에게 제 보물 같은 편지가 여기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재밌게 그려드려서 가족들이 그거 보고 막 웃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처음 그린 캐리커처도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작업실을 나가 어디론가 향하는 샨디 작가.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친해진 주변 상인 이웃들과 가끔 이렇게 오며 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실제로 저도 작년 초에 들어왔는데 많은 예술가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곳을 또 생각해봐야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희끼리 약간 그런 걱정들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거의 좀 무기력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이제서야 이제 빛을 발하는 작가들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상주해 있고 또 재미난 활동들 많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이곳에도 밤이 찾아오고 이제야 퇴근인가 싶더니 그가 가게 문을 잠시 닫아두고 향한 곳은 동성로 한복판. 가끔 전국 곳곳으로 이처럼 그림 거리 버스킹을 나간다고 한다. 동성로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 하시길래 여기 이렇게 막 우연찮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잘 그리셔가지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는구나. 예, 하필 또 생일인데 이걸 하니까. 지나가다가 나그네 처럼 만났다니까. 착하게 생겼잖아. 착하니까 지금 돈 안 받고 전부 다 가잖아. 이 버스킹 캐릭터는 저한테는 좀 놀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놀러 나와서 이제 사람들 웃는 모습도 보고 저도 에너지 받고. 추운 날씨 속에 그림을 그리느라 빨개진 손끝이지만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샨티 작가는 오늘의 추위가 무섭지 않다. 제가 그려왔던 사람들 얼굴보다는 전 세계에 더 많이 그려드려야 될 얼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웃음 드리고 그러니까 제 매력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는 샨티 작가. 자신만이 가진 개성을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샨티 작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중. 샨티!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자유지점 고향탐구 생활. 여러분 김장하셨나요? 서해안 해풍 맞고 자란 배추가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전국에서 찾는다는 홍성배추. 속까지 꽉 찬 알짜배기 홍성배추로 김장하러 가보시죠. 서해안을 대표하는 배추 주산지 충남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11월 하순인데도 들녘엔 푸릇푸릇 배추가 지천입니다. 와, 여기 눈 잠깐만 돌려봐도요. 배추로 그냥 초록 벌판이. 와, 저기 농부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요즘 배추 수확이 한창이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예, 예, 예. 이게 그 맛있다고 유명한 홍성 배추 맞죠? 맞죠. 진짜 신기하다. 예. 가을거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배추밭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서 가을 배추 수확하느라 분주한 홍성 주민들. 배추 속이 잘 여물었을까요? 소리는 합격! 배추 맛은 어떨까요? 진짜 달고요. 와,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 싹싹. 전수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해풍 맞고 그래서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입니다. 공기 좋은 산사라갈에서 천수만 바람 쐬며 자란 홍성 배추. 김장철 기간 동안 하루 4천 포기의 배추를 수확한다고 하니 해마다 홍성 배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배추가 딱 보기에도 튼실한데 올해 작황이 좀 어떠세요? 예년에 비해서 더군다나 올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쏙 예년에 비해서 작황은 좋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평소 시장에서 보던 배추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홍성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추 종자를 심어서 키는 작고 갓은 얇고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배추통은 아담하지만 수분과 단맛이 풍부한 홍성배추. 김장배추 고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우와, 우와, 이게 크기는 작다고 하시지만 묵직한데요? 네, 그만큼 배추가 우와. 단단하게 여물어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잘 여물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요. 다행히 배추 속이 꽉 찼습니다. 배추 주물량이 밀려서 다들 허리필 새 없이 일을 하셨는데요. 저도 인터뷰만 할 순 없었습니다. 배추를 쓰러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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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을 끝동을? 이렇게 쳐, 끝동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 핸드폰이 불이 나요. 네. 아니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옆지, 아랫지, 윗지 다들 이렇게 또 홍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11월 초서부터 12월 10일까지는 네. 제 전화기가 하루에 한 800통 정도 올 정도로까지 바쁩니다. 배추 수확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쉽지 이제 않더라고요. 저 안 되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 아, 어떡해. 제 솜씨를 보시고 칼을 뺏으시더라고요.
배추 밑동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수확할 때부터 차에 실을 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는데요. 이제 수확을 마친 홍성배추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드넓은 천수만이 고향 탐구 대장을 반겨줍니다. 천수만 가까이에 위치한 절임 배추 가공장. 밭에서 수확한 홍성배추는 이제 이곳에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는데요. 밭에서 배추가 도착하면 절임 공장 직원들도 두 손이 바빠집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속병이 하나도 없이 너무도 깨끗하고 단단하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장님 진짜 농사 잘 지으셨네요. 예. 속병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염은 홍성배추. 이제 김장을 위해 맛있게 절여질 시간입니다. 먼저 2등분한 배추 위로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법에 물이 등장했습니다. 물 한번 맛 좀 잠깐 보실래요? 물. 물이요? 예. 먹어요? 먹어도 돼요. 소금물인데 너무 짠데요? 아, 이건 지하 50m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해양 안반수예요. 소금에 없는 천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배추가 김장을 해도 봄이 돼도 배추가 물러지지 않고 어머. 1년 12달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그 비법입니다. 해양 안반수로 염장한 배추는 한 번 더 세척해 김장용 염도를 맞춰줍니다. 건강하게 키워 정성스러운 손길로 절인 홍성배추, 절인 배추 맛도 탐구해봐야죠. 일단 식감 진짜 아삭아삭하고요. 간이 딱 좋네요. 네. 딱 적당해요.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짝짝짝 뿌리고 뭐 맛있게 쑥 무치면 김장 끝 아니에요. 끝이죠. 오늘 홍성 금마면에 가시면은 네. 김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홍성배추의 끝맛을 보세요. 이야, 이 홍성배추로 김장을 한다니 제가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네. 어디라고 금마면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바로 가보세요. 중부지방의 김장 시기는 11월 중하순이 접기라고 하죠. 요즘 홍성도 마을마다 김장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와, 어머니. 와, 배추 산이 쌓였네. 이거 몇 폭이에요? 130폭이 정도 들기래요. 130폭이? 네 달에 지금 모여서 한 마다 이렇게 해요. 김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우와. 하지만 해마다 금마면 주민들은 배추 수확 시기에 맞춰 함께 김장을 담급니다. 100폭이 넘는 배추도 함께 절이셨대요. 홍성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들 이거 손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손맛이야 뭐 전국적으로 엄마 손맛 똑같죠. 어, 거긴 이제 바닷가 가까우니까 네. 젓갈도 많이 넣고 싱싱한 젓갈 많이 넣고 나중에 시간 지나도 배추가 아삭거리니 맛있어요. 오, 이건 진짜예요. 가꾼이 아니고. 진짜요? 그럼. 어머니 그러면 저 오늘 김장 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저 이따가 그 아삭아삭한 배추맛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유, 당연히 잡숴야죠. 아싸! 해풍맛고 자란 홍성배추가 싱싱한 젓갈을 만나 맛있는 김장김치로 변신 중입니다. 금마면 어머니들 뿐 아니라 고향탐구대장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김치맛이 더 기대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제가 안 먹어봤는데도 알겠는 게 이 바르면서 이 배추의 그 야들함이 느껴지니까 와, 이거 진짜 홍성배추 다르다 이게 좀 느껴지네요. 아, 그러면요 당연하죠.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요? 아, 그럼 약 살짝 줄게요. 아, 소리 들려요? 아삭아삭. 소금이 아주 제대로 절여졌는데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할 수가 있죠? 어, 너무 맛있다. 아삭한 식감에 단맛이 느껴지는 홍성배추. 거기다 젓갈부터 무, 쪽파, 모든 김장 재료가 홍성 농산물이니 김치맛 좋다고 소문날 만합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주기도 해요. 아, 네. 주변에서 난리예요? 네. 먹어보고? 맛있다고. 네. 사실 김장만큼 손이 많이 가는 월동 준비도 없는데요. 사이좋은 다섯 집이 모여 일손을 나누다 보니 올해도 무사히 김장을 마쳤습니다. 우와, 저 김치만으로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는 이 환상은 처음이에요. 한 번
쌀밥에 겉절이만 올려도 꿀맛이더라고요. 김치가 왜 이렇게 고소해요? 한번 홍성맥주에 맛들이면 절대 못 벗어날걸요.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야들야들한 수육 위에 김장김치 척 올려서 입에 넣으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 맞습니다. 마무리는 뜨끈한 배추된장국. 너무 맛있어요. 뭐 배추전이나 배추국이나 모든 다양한 방면으로 드셔도 달고 맛있어요. 배추 하나면 간식부터 모든 식사가 다 해결돼요. 뚝딱. 예. 올해도 고향 땅은 건강한 배추를 넉넉히 안겨줬습니다. 아직 월동 준비 안 하셨나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배추를 찾고 계시다면 홍성 배추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올겨울 김장 걱정되시죠? 홍성 배추로 맛있게 김장하세요. 태풍이 부는 홍성에 들녘캔 배추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을 거름삼아 건강하게 자란 신토부리 홍성 배추. 올해도 우리 집 김장을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연기자 조민수입니다. 오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영화관은 불금을 즐기기 꽤 괜찮은 곳이죠.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어른 김장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딸 데리고 왔습니다. 와이프랑 주말 시작하기 전에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어디 하시겠어요? 누워서 A3456 주세요. 객석은 이미 만석. 오늘은 우리 조합원들 문화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어른 김장하체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우리 진주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어른으로서 그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족 단위 관람객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서야, 김장하 선생님 알아? 너 아까 물었잖아. 김치 만드는 사람이냐고. 김장하는 사람이냐고. 오늘 어떤 분인지 영화 보면은 알게 될 거야.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 오늘 이거 재밌게 보자. 다큐는 보지를 못했지만 영화로 나왔다고 해서 친구가 같이 보러 가서 해서 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꼭 더 많이 알고 진주에 계신 어른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은 김장하를 보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입소문만큼 호평일색. 이 정도면 김장하 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른 김장하 영화를 많이 보러 오실 텐데 눈에 담기에도 벅찬 인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닮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한 순간이라도 어느 한 선택이라도 그 김장하 선생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 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었고요. 방금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이제 보고
하고 나왔는데요. 찬물에 한번 푹 빠졌다가 나온 느낌입니다. 네. 맑은 힘이 또 선한 힘이 또 행동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조용히 하지만 크게 움직이시는 그 어른의 모습을 뵙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슬픈 영화는 아니고요. 네, 너무 행복하게 네. 만들어드리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사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사실 감히 이 영화가 막 너무 좋았다 어땠다 이렇게 말하기도 약간 좀 죄송스러운데요. 진짜 이 추운 날씨에 보시면 너무 가슴 따뜻해질 영화입니다. 꼭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할 때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구나. 관객은 선생에 대한 호기심으로 초집중 모드. 한 의시장 앞에 경찰차 불탄 거. 사람들이 불태우고 있거든요. 김장하 선생이 처음 한약방을 열었던 고향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분들이 좀 더 보시고 생각보다 대관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당장 다음 주만 해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하시고 저기 신문사 쪽 대표님께서도 대관을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장하 선생님이 우리 사촌분이시라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런 분이 정말 있다는 게 가슴 따뜻해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보기 아쉬워서 여럿이 함께 본다는 관객이 대다수인데요. TV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책으로 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영화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김장하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어떤 영화를 같이 본다는 것도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러면 한약방 안 나오겠다고 문을 닫겠다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거의 호식을 할 수도 있었고 그와 방탄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우차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반갑습니다. 살 때 저 여동생 두고 살았거든. 여동생 숙자라고 있었구만. 그때 보고 안 받아놓게 내가 좀 너무 늙었다 싶고 떨어봐야 잘해주고 뭐 베풀리고 하는 그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뉴스 4천이 장관 할 때도 선생님께서 주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참 닮겠다 하는 것조차도 벅찬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대에 진짜 참 어른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주위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시는데 김장하 어르신은 여러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고 나눌 줄 알고 진짜 우리 시대의 참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채우고 비운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워주신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한 번 더 좀 뉘우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성당 한약방이 문 닫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또 제 인생 사신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제 인생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이런 영화 혹은 이제 김장한 선생님 다른 모습을 그렸던 영화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운이 남긴 수많은 질문들, 영화 어른 김장합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누구에게나 베푸는 마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재난사고. 재난사고는 늘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오는데요.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 교육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지켜가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울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재난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진이 났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땅이 흔들리니까 그때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쓰러진 사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길에 쓰러지셨는데 빨리 가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깨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괜찮으신 거 보고 저는 따로 갔어요. 이제는 필수 교육이 된 심폐소생술. 학생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제 왼쪽에 주황색 가로 입은 남성분 의식 없는 사람이 있으니 119 신고 좀 해주시고 제일 첫 번째 줄 검정색 입고 안경 쓴 학생 2층 복도에서 부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십시오. 환자가 발생했을 시 주변에 도움을 구한 후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친 고3 수험생들이고요.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교육을 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또 다른 응원이죠. 학교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학생들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임하는데요. 몇 개일까요? 3개, 10개, 2개. 굉장히 잘 늘었어요. 160개. 우와, 정말 잘하네요. 대단하다. 박자를 잘 모르실 때는요,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아기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꿀팁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박자를 맞추시면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학생들이. 일반인들도 잘할 수 있는지 일반인분들도 힘들더라도 내 가족, 내 지인, 내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까지 생각나서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힘을 이용해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쳐 보이는 이 친구, 1분 사이에 다리도 풀렸다고요. 아우, 힘들어.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힘도 빠지고 할 것 같아서 나서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저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열심히 연습해서 먼저 달려가야죠.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떨 때 써줬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떠한 시민을 보면 또 잘 대처해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5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한창인데요.
울산안전체험관은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분들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분들까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고요. 간단하게 기초안전 그리고 생활안전, 응급처치, 산업안전 그리고 지진원자력, 이제 학교에서 직접 저희 체험관과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동안전 체험 차량과 방문 교육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춤을 글로 배울 수 없다고 하듯이 안전도 글로 배울 수 없거든요. 이렇게 안전 체험관에서 직접 몸으로 반복적으로 직접 체득하다 보면 재난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재난 체험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산의 특성을 살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교육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VR 장비를 착용하면 가상 공간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이 가능한 거죠.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소까지 이동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공간에서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안전을 배워갑니다. 학교라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넓게 직접 보고 시각적 자료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체험 후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원자력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모두 다 진지하죠. 원자력하고 방사능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원자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게 학교에서 잘 듣지 못하는 수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막 VR로 체험해보니까 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생생하고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배워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VR 체험만큼 아이들이 신기해한다는 4D 선박 구조 체험. 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의식은 물론 이렇게 실제 배 모형 위에서 모의 훈련을 통해 생존 능력까지 키워갑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선박 사고 났을 때 안전하게 구명대목이 탄 후에 어떻게 하면 생존 요령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고가 한번 있던 거라. 네, 두 번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 가지고 잠시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피 요령을 배워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더 실제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화재는 하면 이제 혹시나 야외에 이제 나가서 가족끼리 노는 와중에서 여행 갔을 때 춥다고 모닥불을 피운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전열기구나 우리 화목 보일러 등과 같이 화기 취급을 항상 주의하면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KC 인증마크가 된 꼭 안전시설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통안전 훈련도 이어집니다. 체험인 줄 알면서도 아찔하죠. 최근 잦은 지진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만큼 흔들리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지진 재난 체험도 필수죠. 예방은 기본, 대응 방법까지 알차게 배워나갑니다. 울산 시민분들이 더 안전하려면 울산안전체험관에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하시면 더 안전한 울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안전체험관에 많은 경험하러 오세요. 재난은 우리 스스로 모두 막을 순 없죠. 하지만 평소에 재해의 특성을 잘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건 물론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울산 안전체험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 함께 체험하면서 길러보면 어떨까요?